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막기다 무선 해머 드라이버 드릴 DHP481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재원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압은 18V를 사용하고요, 작업 능력은 철제 13mm, 목재 76mm, 콘크리트 16mm입니다 무브와 속도는 최대 2100rpm, 최대 분당 타격수는 31500rpm입니다 최대 토크는 115Nm, 전장은 205mm, 중량은 2.4kg입니다 제품 구성은 본체하고 보조 손잡이 그리고 깊이 조절 게이지입니다. 깊이 조절 게이지는 보조 손잡이에 달려있는 이 구멍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핸들을 돌려주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나사를 풀러서 이렇게 깊이 조절 게이지를 조절한 후에 다시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붙잡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LED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하부에는 배터리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회전과 역회전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트리거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모드는 해머 드릴 모드, 드릴 모드, 그리고 토크 값을 조정할 수 있는 클러치 모드가 있습니다. 속도는 1단과 2단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나무의 넓은 직경의 구멍을 팔 때 사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그겁니다. 다른 드릴들은 목재를 넓게 구멍을 파는데 효율적이지가 못해서 이 드릴을 구매를 했고요, 이 드릴을 구매한 시기는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막기다 드릴 중에서는 제일 높은 토크 값을 보여주고 있는 드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데요, 이 날은 이름이 지름 조절이 가능한 보링 비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다길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정식 명칭은 지름 조절이 가능한 보링 비트입니다. 지름 조절이 가능한 보링 비트의 최대 직경이 76mm까지 보링을 할 수 있는데, 이 드릴의 목재 작업 능력이 최대 76mm까지니까 이 드릴의 맥시멈 사이즈와 같은 작업 능력을 보여주는 드릴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햄머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 가지 작업 모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 햄머 기능이 빠진 거는 DDF481입니다. 이렇게 넓은 직경을 구멍을 뚫으려면 토크값이 높은 드릴을 사용해야지만 가능한데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살펴보니까 보쉬 같은 경우는 GSR18V85C 프로페셔널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토크값이 최대 110Nm입니다 이 모델과 5N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다음으로 미러키 제품은 M18FPD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토크값이 가장 높습니다. 135Nm. 그리고 디월트는 햄머 기능이 있는 제품은 DCD996이고요, 햄머 기능이 빠진 제품은 DCD991입니다. 얘는 4개의 브랜드 중에서 토크값이 가장 떨어지는 95Nm입니다. 제가 이 디월트 모델로는 작업을 해보지 않아서 95Nm로도 이게 보링이 되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그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Nm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제품이 무게가 2.4kg, 배터리까지 끼우면 3kg가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DCD791, 요거는 한 1.2kg 정도 나가는데 요 모델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은 이 DCD791로 작업을 하고, 넓은 직경에 구멍을 타공할 때만 이 드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사용해본 결과 이 드릴은 지름 조절이 가능한 보링 비트, 이 날을 사용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도 토크값이 나온다면 이 날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날 말고 미러키에서 나온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넓이 조절이 되진 않지만 다양한 직경의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제품은 날을 교체용 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날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성능도 상당히 좋고요, 각 브랜드의 무브와 속도는 2000에서 2100 정도로 대부분 비슷한 편입니다. 제가 서브로 사용하는 DCD791 이 제품이 76Nm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Nm인데요. 드릴 두 개를 가지고 76mm 직경의 구멍을 나무에 뚫으려면 어느 정도의 토크값 이상이 되어야 작업이 가능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토크값이 115Nm가 나오는 이 드릴로는 그나마 원활하게 이 넓은 직경의 비트를 사용해서 작업이 가능한데, 70Nm가 나오는 이 컴팩트 모델이죠. 이 모델로는 작업이 좀 힘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월트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DCD996 모델을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햄머 기능이 빠져있는 DCD991 둘 중에 하나 그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델은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보조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보조 손잡이가 없으면 작업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손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보시 제품을 선택을 하시겠다면 GSR18V-85C 프로페셔널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최대 토크가 110Nm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를 사용하실 분들은 M18FDD 또는 M18FPD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품은 최대 토크가 135Nm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시건 간에 100Nm가 넘는 제품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월트는 991과 996이 95Nm입니다. 100에서 약간 빠집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